다니엘 일심 잡기. 내 안에 쓴뿌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화초에 불을 주면서 찾아낸 쓴뿌리 매일 사랑해 잘 자라라 하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참 예쁘게 자라네요. 가끔씩 화분수 깊은 곳에서 숨어서 썩고 있는 쓴뿌리들을 잘 찾아서 잘라내주고 이렇듯 들여다봐야겠어요. 내 안에 쓴뿌리도 매일 찾아서 제거하면서 예쁘게 자라게. 주님, 오늘 하루도 선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513 영혼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모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심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지요? 아버지, 다 보고 계시지요? 무슨 말로? 주님, 변망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속에 게으름과 악함과 정말 취해서 떠나고 아버지 말씀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